안녕하세요, 구성매 아시아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짬망치라고 들었어요. 짬? 요새 말하는 짬은요, 진짜가 아닌 뭐 클론, 좋은 표현을 하면은 뭐 트윈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짬망치라는 게 있어요. 짬망치, 트윈 해머라는 제품이었는데 그 해머, 트윈 해머 제품을요, WL 토이즈에서 K949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K949로 해가지고 나온 이 제품이 과연 짬망치, 트윈 해머와 제품이 거의 동등한 그런 스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됐지만 한 6개월 됐는데 제가 3개월 전부터 알아봤고요. 이 제품들이 유저들이 조금 많아지면 저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WL 코리아에서는 모든 제품을 다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옛날 때부터 이 WL 그 코리아 사장님하고 잘 알고 완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미니 이거. 이런 거 만들다가 애들이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제가 제품 좀 좋은 거 좀 만들어라. 그리고 좀 제품 사이즈도 좀 큰 거 만들었더니 만들었네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짬망치 트윈 해머 제품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배터리하고 설명서 같은 거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충전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제품 나오고 본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종기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고요. 자, 필요없는 거는 일단 여기로 빼주시고,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거죠? 이게 좀 멋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자, 다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조종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조종기 이쁘다고 좀 소문을 자자하게 들었거든요? 자, 조종기가 나와라! 자, 여러분들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후타바라는 회사 아세요? 후타바? 후타바에서 나온 회사인데 후타바에서 퍼피LS라는 게 있어요. 퍼피LS, 허퍼피엘, 퍼피LS 그 제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오 밑에 배터리가 하나 둘 여섯 개는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네요.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뭐 엄청난 작동은 동영상 많이 봤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리튬폴륨 배터리니까 뭐 방전이 많이 되지 않게끔만 살짝 공회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음에 맥히면 좀 바깥에서 날려고 했죠. 오늘 사실 오늘이 26일인가요? 1월 26일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영하의 날씨인데 이런 데는 배터리를 완벽하게 충전을 해도 배터리 기능이 잘 안 나오죠. 자, 로봇 청소기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가져가고. 자, 로봇 청소기. 자, RC인들의 필수품 로봇. 예. 자, 이 배터리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하의 날씨인 거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추워요. 춥지만은 RC를 이길 수 없죠. 자, 날씨는 RC를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자, 오! 액정에 불이 나옵니다. 불. 오, 보이세요? 아, 저녁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녁에 막 구리다가 안 보여 그러면 탁 키면은 보인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배터리를 끼우려면은 이렇게. 자, 오, 설명서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공구는 기본은 뭐 바퀴 풀어놓은 공구, 바퀴 풀거나 조이는 공구겠죠? 자, 충전기는 뭐 일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땅통 충전기예요. 일회용 충전, 저 뭐냐? 완성 충전기죠. 자, 보통 큐브라든가 비식스, 파리파리 비식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국민 충전기. 유튜브에다가 국민 충전기라 나온 충전기인데 그 충전기 쓰면 좀 빨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2200이네요, 2200. 보통 2000mAh에서 2200mAh는 무정도 사양이면요 한 20분 정도 주행 가능하십니다. 자, 또 나중에 더 설명서 한번 더 A상 또 만드신 분께서 힘들게 이게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매뉴얼 안 볼 수가 없죠? 매뉴얼은 거의 RC의 제품처럼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순위가, 서버가 두 개다 보니까 상하 좌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속도를 두 가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짬방치는 그 토크와 그 다음에 스피드를 같이 하겠는데 이것도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버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배터리 넣는 게 조금 메롱인데요. 배터리 넣는 게 좀 이렇게 뭐랄까 딱 체계적이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타입이 딱 맞네요. 아, 세로 들어가고 가로 들어가네요. 배터리 일단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꽂고 조종이 먼저 켜시는 거 아시죠? 항상 1번. 그 다음에 나 스위치 안 켰는데 왜 소리가 나지? 어디 있어 스위치? 내 스위치 어디 안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거 방수라면은 스위치가 없나?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스위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일단 그냥 해볼게요. 오, 조형되고. 뭐야? 이건 뭐죠? 자, 지금 기아가 여러분들이 제가 들었던 내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요. 요즘 내릴게요, 그럼요. 요거 이따가 쓸 거니까. 기아가 안 들어간다는 내용 들었습니다. 기아라는 건 뭐냐면은 1단, 2단 기아가 들어가가지고 올려주고 나오는데 이게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쵸? 그럴 때는 요쪽 부분 서버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뒤로 똑똑하네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있으면요 공회전. 그리고 만약에 올리면은 이거 톡톡 가요? 속톡 못 가요? 잠깐만, 이거 속도 같기도 한데. 아, 이것도 디프라기 없이 디프가, 앞쪽은 디프가 있고요. 뒤쪽은 디프가 없는 락이네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점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점프해가지고 뒤로 떨때빡 떨어지면 안 돼요. 부드럽게 떨어져, 부드럽게 가면서. 앞에부터 떨어지면 더 좋고요.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은 뒤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오, 힘이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우리 지형 지물을 또 올려가 볼게요. 해볼까요? 지형 지물을 뭐냐? 자, 지형 지물 너무 높나요? 인간적으로 올려볼까요? 어우,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낮나? 인간적으로 해볼게요. 자.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후진. 아, 그렇죠. 여러분은 가운데 가지고 앞쪽으로 하시면요. 속도. 잠깐. 속도. 그다음에 뒤로 하면은 힘. 오, 여러분 서밋 아시죠? 서밋. 야, 여러분들 2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서브가 좌우 서브 말고도 조향 서브 말고도 1단과 2단과 있다는 요 제품이라는 건요. 20만 원 선 밑으로 나온다면 어마어마합니다. 디테일, 그 다음에 퀄리티 좋습니다. 보세요. 오, 좋죠, 여러분. 자,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력인데요, 여러분. 안내를 뜯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해외 동영상 보시면 많이 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제품 동영상 찍을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뜯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손이 가네. 여러분 또 한두 컷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저 알죠. 또 1, 2, 3, 4, 5탄 이렇게 나가고 7탄까지 가면은 또 밤샙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나온 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 오, 쇼크도 좋아요, 쇼크. 그리고 동영상 많이 보시면 나올 겁니다. K989? 맞죠? 이 제품.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아, 949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89는 그 미니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K949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동영상 많이 찾아보시고요. 저 아시랩에서도 이제 해외 배송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투에즈, 우리 친구 더블 투에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아시랩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에이스도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토크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K949였습니다. 이제 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춥고 지금 저녁이니까요. 내일 낮에 한번 제가 손님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 사고 많이 계세요. 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